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패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에 대해서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후보, 낡고 실패한 시장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박영선 후보의 대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다 보니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비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 건설, 문의 1544-6008. 무공해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육즙 가득 고완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완돈, 고기는 고완돈, 부드러운 고완돈 암돼지. 무공해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완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28일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애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권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돼서 안동대학교 김현기 기획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핫 이슈 뭐 뭐니 해도 오늘 오전에 발표된 야권 단일 후보인데 원래 네, 네 어제 오늘 여론조사하고 내일쯤 확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사실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정대로라면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됐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전 이틀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 동안 여론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네. 결국은 결렬을 맞았고요. 지금 뭐 유무선 방식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설문 방식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지난 금요일 결렬되면서 야권 단일화가 상당히 먹구름이 끼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제각각 등록을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회는 한 두 번 내지 세 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다가오는 25일 선거운동 개시 전 24일까지 한번 기회가 있고 29일 투표용지 인쇄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전에 28일까지라도 이 단일화가 된다면 한 명의 이름에는 사퇴라고 이제 인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마지막 단일화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한번 결렬에 이제 먹구름이 끼었었는데 주말 사이에 상당히 빠른 합의에 도달을 했어요. 네. 사실 토요일은 해프닝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뭐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서서
김종인, 오세훈의 모든 방식을 다 내가 네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수용하겠다. 한숨도 쉬면서요. 네. 네. 한숨까지 쉬면서. 그 다음에 네. 한숨이 나왔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그 다음에 뭘 양보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러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나와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양보하겠다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안 후보가 이게 또 이 상대 쪽에 한숨을 쉴 일이 아니었던 것이 후보 간에 양보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게 협상단에서는 또 다른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낮에 이 속보를 보면은 정말 이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속보였던 것이 자, 두 후보는 동시 양보. 그런데 협상은 여전히 난항. 양보했는데 왜 난항일까? 네. 둘 다 양보해서 그런가? 한 명만 양보했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자들의 푸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요일에 정말 전격적으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자, 우선은 이제 조사 방식은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100% 무선 조사 방식으로 채택. 대신에 이제 설문 문항은 적합도도 묻고 경쟁력도 묻고 네. 두 가지를 다 물어서 합산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600명을 대상으로 네. 800명은 적합도, 800명은 경쟁력 각각 물어서 그 결과를 이제 합산해서 이제 유리한 득표를 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게 어제 조사가 시작돼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오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랄 소식이 조사가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빨리. 뭐,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3,200명이면 작지가 않거든요. 샘플이.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응답률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예. 네. 보통 한 10명, 20명 하면 한 명 응답 받아낼까 말까 하는데 네. 이번엔 응답이 쭉쭉 들어와서 너도 나도 전화 걸면 하겠다 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네. 말이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정치 분석가들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아서 응답을 한다는 건 조직 동원이 강한 쪽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이제 조직 규모를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은 전국 정당은 국민의힘이고 네.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규모가 있었지만 지금 의석 3석이면서 비례정당이라 전국은커녕 수도권 조직도 제대로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조직이 강한 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네. 발표 전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거군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확신은 못했어요. 네네. 내일 오전 9시 반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다만 조사가 굉장히 빠르게 끝난 것은 응답이 뜨거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네. 조직력이 좀 발휘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쪽에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았겠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서로 유불리가 교차해서 지금 팽팽한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예, 이 무선전화 100% 방식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거. 네. 한 2% 내외를 오세훈 후보가 포기한 셈이고. 그래 안 후보 측은 일요일부터 여론조사를 즉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네. 일요일은 전통적으로 이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후보 지지층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월요일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이 전화 응답을 하기가 곤란한 평일입니다. 네. 여기선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또 전화를 못 받을 가능성이 네. 높고 서로 유불리가 막 교차해서 딱히 뭐라 규정할 수는 없는데 빨리 끝났다라는 게 조금 이제 한 가지의 단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결국은 밀봉된 봉투가 전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합산이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 끝에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선언이 됐고요. 네. 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울먹이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과거, 10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이 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단일 후보 이제 수락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오늘 같은 날은 더 누가 주목을 받냐 하면 패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할지 승복을 네. 할지. 바로 겁니다. 네. 패자의 태도에 따라서 아름다운 단일화 여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한번 우리가 지난해 어디서 봤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서 참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고생도 하고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 승복 연설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말은 짧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외에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거의 노골적일 정도로 이번 단일화 과정 내내 안철수 후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각을 세우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결과 국민의힘의 원로들조차 김종인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네. 또 이제 당 내에 이제 의원들에게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집이 단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하루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종의 미를 거둔 셈입니다.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요. 예, 네. 왜냐하면 결국 상식이 이런 것이고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믿고 이렇게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되는 것이 원래 답이다.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완수해야 할 임무 중에 90% 정도가 성취가 됐고 10%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4월 7일 재보선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것으로 가정을 해보면 이건 뭐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오늘부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요. 네. 예, 나는 더 이상 역할할 것이 없다. 이번 재보선판에서. 그리고 어차피 재보선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이제 당권자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당은 또 이제 내분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의 고집이 오세훈 후보를 본선에 올려놨고, 결국은 이제 당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본선, 정말 진검승부에서 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어떤 이제 경합을 펼칠지가 앞으로 예의주시되는 가운데 네. 드디어 이제 범야권 단일화에 상당히 이제 길었던 흐름이 네.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상에 또 복잡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당을 하면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데 네. 본부장이나 네. 지금 안철수 이 전 후보가 됐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 네. 명백하게 다른 당 당원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네. 그 선대 본부장 맡을 수 있나? 없습니다. 현재 선거법으로는. 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현재 상황으로는요. 이 선거 연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조 연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의 주요 유세장에 스케줄을 잡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한조 연설도 하고 지지선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공식적인 선거 사무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당적을 포기하고 당적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오늘의 이 단일화 결과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안철수 후보가 입당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방식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맨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와 마주 앉았을 때 첫 메시지가 입당하시오.
들어와서 정선합시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기호 2번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호 4번을 달고 뛸 테니, 이제 함께 합시다. 근데 이제 김종인 후보가 이 자리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다시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고 국민의힘이 아닌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오늘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돕겠다, 끝까지 돕겠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나도 역할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아마 구체적으로 결합하는 방식보다는 느슨한 연대로 찬조나 지원, 지지를 표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이 합당이, 입당이나 뭐 합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도와주는 그런 쪽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어쩌면 선거 후에 합당은 할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성사되면 합당하겠다라는 강한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국민의힘이 당시에 받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뭐라 그랬냐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오세훈 후보도 TV 토론회에서 그러면 이제 의석 100석의 이 국민의힘과 의석 3석의 국민의당이 100대 3의 지분으로 합당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또 안철수 대표는 확답을 안 합니다. 저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겠다. 그럼 이게 합당의 방식도 지금은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선거 전에 이걸 놓고 다투진 않을 것 같고, 선거 후에 합당을 합의해 놓고 선거 후에 합당을 할 텐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다면 상당히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보다는 흡수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뭐 주식시장에도 오세훈 후보 관련주는 급등했고 안철수 후보 관련주는 급락하기도 했잖아요. 테마주라고 부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선이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는데 참 맞습니다. 이번 결과가 쓰라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정치의 길은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에서 둘 다 단일화에 실패했고 만약에 여당 후보에게 패했다면 두 명은 거의 뭐 정계 은퇴 수준의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올라간다면 정치적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번에 탈락한다면 역시 정치는 접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는가 했는데 정치 은퇴 수준까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뼈아픈 이제 이번에 패배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일화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원래 두 후보는 이제 누가 단일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든 서울시를 연정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만약 탄생한다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뭔가 서울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돼요. 이게 뭐 정무부시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이 대표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오세훈 만약 시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서울시장 재보선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 만약에 승리한다면 기여한 게 분명히 인정되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패배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동반 패배를 하는 셈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 다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4월 7일까지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판단도 그때 나올 거고요. 이제 모레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이 되고요. 이제 여야 후보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박영선 후보 너무너무 어렵죠. 지금 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그쵸. 지금 이번에 이 야당이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제 끌어가고 있는 기세. 네. 지금 지난 일요일에도 이제 지상파 3사 합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큰 격차로 지금 열세에 있거든요. 네. 박영선 후보가. 네. 그런데 이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고. 네. 민주당에 대한 신뢰,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이유는 이제 LH 사태 등 이 국정 불신에 대한 문제가 커져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영선 후보의 개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야, 이게 참, 후보로 처음 등극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또 이제 박원순 이 시장 그 성범죄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건 모두 서울시장 후보인 내가 여당의 후보인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떼어낼 수 없는데. 네. 그럼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전략은 뭐냐?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산고의 진통을 겪고 사실은 상당히 서울시 지역 지역을 샅샅이 지금 훑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연일 새로운 민생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민 전체에게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네. 10만 원 지급 방안을 냈고요. 이게 한 이제 1조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서울시에 지금 한 1조 3천억 원의 예산 여유가 있다. 이것을 우선 이제 긴급 재난 위로금으로 쓰겠다. 그런데 이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아, 그것도 네. 지금 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KS화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급을 해서 네. 가상화폐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지원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제 나온 공약인데요. 지금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거예요. 네. 오늘 박영선 후보는 나는 오세훈 후보가 올라올 줄 알았다. 예상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퇴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는데 네. 10년 전 아이들을 차별했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거부하다가 시장직에서 내려온 인물 아닌가 네.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일 공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동안 남아있는 이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진검승부는 가장 핵심은 TV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뭐 두 후보의 공약을 다 보기도 어렵고 초기에 나온 공약은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부동산 문제에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1년여 잔여 임기를 채우는 시장으로서는 불가능한 목표들 뭐 수십만 호 공급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일단 이제 실현 자체가 어렵고 추진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회에서 이 서울시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가 할 것이냐. 상대의 허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의 이제 허물은 누가 더 잘 방어할 것이냐. 그래서 진검승부는 적어도 선관위 권고 기준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토론회가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후보 간의 또 합의에 따라서 TV 토론을 안 하는 후보들도 있고 더 많이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세 차례의 TV 토론회가 좀 큰 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명백한 건 지금은 박영선 후보가 격차 있는 열세인데 이제 지금 양강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1대1 구도가 된 만큼 이 보수 진보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요 지금까지는 단일 후보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권 주자들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율을 끌어모았는데 네. 지금부터는 누가 도대체 상대인가 지켜보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오세훈이로구나 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 쪽으로 결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팽팽하게 이제 새 판도를 이루는데 그래도 이제 적어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감안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뭐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이 있었지만 네. 이제 본선에서는 가산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 열세를 어떤 정책이든 공약이든 개인기든
상대 후보의 뭐 자책이나 실수를 끌어내는 것이든 검증이든 이제 어쨌든 전환 시켜내야 네. 되는 숙제가 각 후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제 단일화 컨벤션 효과도 이제 끝이 났고요. 정책 선거로 네. 잘 어떻게 될지 토론회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향후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재보선 분석한 김에 이후에 전망도 좀 해본다면 차기 대권이잖아요. 그렇죠. 관련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활동이 없다가 원로학자를 찾았어요. 맞습니다. 활동이 없어도 지금 지지율이 1위였습니다. 그렇죠. 아무 활동이 없어도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뭐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 가상 대결도 있었고요. 다자 구도에서의 지지율도 있었고 그런데 팽팽했는데 결국 오세훈으로 결정됐으니까 네. 이건 본선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때 대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 조사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높은 수치가 나와서 네. 뭐 이전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오차범위 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1위, 2위라고 부르지 않고 양강구도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양강구도도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압도적이라서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3월 대권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정치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보선에 뭐 야권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뭔가 하겠지 그랬는데 뾰족한 메시지 정책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지지율이면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전망은 두 가지예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면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으니 이 차기 대권주자도 제3지대의 포지션을 잡고 이 서울시장 후보와 대권주자가 3지대 연대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네. 그럼 이제 중도 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걸 이뤄내지 못했죠. 네. 지금 서울시장은 이제 보수정당의 후보가 달리게 됐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뭔가 직접 국민의힘과 입당하거나 통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색깔 측면도 있고 지금 정치 멘토들이 또 여권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3지대에서 상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전문 인물들을 모아서 아마 모아 이 제3지대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이끌어 나가다가 네. 국민의힘과 통합하거나 접수하거나 흡수되거나 하지 않겠든가. 근데 그 단계에서 어쩌면 신당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도 신당을 창당했다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 이제 통합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던 모델과 비슷해요. 네. 인물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쏟아지는데 지금 거대 조직과 자원과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 힘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눈에 띄는 대권 후보가 없단 말이죠. 네. 그 인물과 조직이 결합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당장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정치적 색깔이 너무 달라서 이 측면에서 아마 이제 신당 창당을 거쳐서 2단계 야권 통합으로 제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정치 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도 이런 방구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다 어디까지나 네. 추측이죠. 네. 추측이고 추정이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보시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뭐 3지대 연대 가능성은 낮지만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보선의 유세 지원이나 깜짝 등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하지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오세훈 후보가 한 번쯤 찾아가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는가. 네. 뭐 차담의 형태로 만나서 옛날에 뭐 김종필 전 총재 같은 정치 구단이 하던 얘기인데요. 딱히 지지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의 열망이 잘 반영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 덕담을 하면 네. 뭐 오세훈 후보는 알아서 자 강력하게 나를 지지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제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고 딱 거기까지, 이런 형태가 네. 과거에 많이 있었죠. 네.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승패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의 승리에 기여는 해야 되겠고 또 이 만약에 만에 하나 패배했을 때 책임을 덮어쓸 수는 없고 네. 그 적절한 불가근 불가원 거리를 두는 가운데 메시지 정치를 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이제 재보선이 끝나야 이제 차기 대선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거든요. 네. 그럼 4월 7일 이후 그 어느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또 아마 조만간 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쭤봤던 거고요. 네. 네, 뭐 이번 해프닝인데 해프닝이 참 많았는데 단이라도 끝났고 앞으로도 네. 어떻게 천천히 진행될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해프닝 네. 말씀하시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뭘 잘해서 이긴 후보보다요. 네. 최근 선거에서는 뭘 못해서 낙마한 후보가 많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자책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책골이도 나올지도 보는 그걸 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또 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뜻에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공동사업단장이죠. 안동대학교 김현기 기획처장 연결해서 안동형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기입니다. 네.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또 기업이 함께하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안동대학교에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이 문을 연 거잖아요. 네네. 네,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칠 일자리 쓰나미 환경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그다음에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네. 안정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산학관이 함께하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주도를 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일자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은 안동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네. 대학에서는 지역 전략 산업인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바이오 백신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지역 기업의 실정에 맞는 청년 인력을 양성을 하고 기업에서는 인턴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대학이 또 중심이 되고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일자리 모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10년 장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안동시의 그 가용 재원의 한 10% 정도를 꾸준히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력 양성이나 그다음에 창업과 기업 혁신을 통해서 2030년까지 핵심 인력 한 1만 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강소기업 100개 정도, 그다음에 청년 벤처 100개,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 한 20개 정도를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 1만 명. 10년 동안 꾸준하게 늘려가겠다는 건데요. 근데 어떤가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게 안동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성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인력 채용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거나 거의 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일자리 절벽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취업률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취업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학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시작한 안동형 일자리 사업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없어서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은 취업에 더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된 건데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 안동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동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약 한 천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그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기술 지원 또 나아가서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지역 고등학교 한 4개 정도 지금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서 맞춤형 핵심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자하고 미취업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 기업을 연계해서 네. 지역 특화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안동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라든지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 그리고 이제 대마 특구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국책 사업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의 인턴십을 책임질 예정으로 있고요. 네. 학생들이 국책 사업 수행 관련 기업에 한 6개월 정도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아서
취업과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백신 관련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한 30명 정도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도 7명이 현재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역대학은 고등학교와 또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은 그 인력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취업까지 이어가게 한다는 거죠. 네네네.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하셔서요. 올 2월에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약도 체결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2월 4일에 안동시와 안동대학이 지역 소재 우리 대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 MOU를 체결을 하였고요. 네. 안동행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기업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인턴십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좀 이어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인구 소멸에 대응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 일자리 모델 발굴 보고회도 열렸잖아요.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 5월에 이제 안동형 일자리 창출 모델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한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동시와 대학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제 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 우선 금년도에 안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6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금년 1월에 안동시와 안동대학교가 안동형 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2월에는 안동대학교에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3월 16일에 안동대학교에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개소식을 가지고 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융합교육센터, 창업 커뮤니티센터, 농식품 소재센터 참 다양한 것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알려주시죠.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에는 5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인공지능 융합 교육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대학, 그다음에 기업을 연계하여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AI 융합형 지역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인턴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업 커뮤니티 센터는, 창업 커뮤니티 및 청년, 창업 축제를 추진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팜 농식품 소재 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스마트팜 부업 일자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네. 바이오 백신 센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 거점 백신 그 R&D 인프라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관광센터에서는 안동형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네. 안동형 문화운영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형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센터로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이 구성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장기 계획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될 텐데 안동형 일자리 사업 기대 효과 언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좀 강소기업으로 좀 육성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타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니 해도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에서 좀 해방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또한 기업의 매출이 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토대를 좀 단단하게 마련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몇 년 후로 예상하세요? 예, 저희들 이제 뭐 장단기적으로 네.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네. 처음 이제 3년간은 뭐 초기 지금 이제 진입 단계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하고 그다음에 확산 단계로 이렇게 1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전해 주시죠. 네. 그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국에서 처음 뭐 시도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 사업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본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학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서 많은 좀 관심과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각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라디오 오늘에서 함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 김현기 공동사업단장이었습니다.